뭐 가져왔어요? 근데 웃긴 거 보여줄게. 네. 뭐 갖고 왔는데? 앨범? 아니. 앨범보다 더 기가 막힌 거. 애기 때 쓰던 거? 흑역사 이런 거 아니죠? 나 중학교 때 노트가 있더라고. 이사를 한 지 두 달도 안 됐어요. 네. 그러다가 저걸 발견한 거예요, 제가. 언제 거예요? 옛날 거? 언제?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. 아, 이런 거 됐어요, 언니? 봐봐라, 이거 진짜. 성적표 있어. 성적표 있어. 성적 있어. 보자, 보자. 네, 어머. 그냥 고덕 100점이야. 고덕 100점이네. 와. 야, 왜 동물이 가장 쉬웠어요? 한 번도 100점이야. 한 번 다였어. 이거 봐봐, 이게 웃겨. 봐봐,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 세 가지 있던데 모델 있더라고. 근데 이거 봐봐, 되게 웃겨. 화려하고 멋지고 자유로운 직업이다. 그러나 내 신체적 조건은 딸림으로.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때 되게 콤플렉스가 많았던 거야. 아. 콤플렉스가 없을 줄 알았는데 콤플렉스가 있었네. 덩어리야, 저는 콤플렉스가. 언니 어디 있어요? 왜 나 못 찾아? 내가 찾아보자. 아, 병풍색이랑 하방이. 이때도 째려봤어. 완전 째려보고 있어. 자, 어디 있냐? 아니야, 45도각이야, 45도가. 어디, 어디? 완전 째려보고 있어, 키. 와, 이때도 키. 머리 하나 더 있다, 해. 나도 이랬다. 우리 엄마 여기 밑에 있잖아. 어, 어머. 엄마 눈 안 올라갔는데? 했어. 어머니. 너무 이제 좀 싸나 볼 수 있어서 오나하게 맞으시네. 한 차례 하셨어, 한 차례. 제일 그 스트레스 받았던 게 눈매랑. 아니, 키. 키랑 키가. 앞니, 치아. 앞니야? 네. 아. 그래서 남동생이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? 앞니를 했어요, 라는 어. 네. 가족들하고 자꾸 이렇게 쌍수하고 이한 거 아니, 본인 안 했다고 지금. 본인 얘기는 안 하고 지금. 어머니. 저는 안 했기 때문에. 어머니랑 동생의 의문의 일패거든요. 아, 괜찮아. 남동생 결혼했어요. 아, 결혼하면 뭐 풀어보세요. 예. 근데 아내가, 당신, 이 한 거였어?